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감염병 사태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상 해외여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해외여행 특별주의보가 한 달간 재발령됐는데요. 외교부는 이달 19일부터 한 달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전 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 3월 석 달간 처음 발령됐으며 6월부터는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2주간의 격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7월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준인 2주일이 해외여행을 포기하게 하는데 가장 큰 결정 요인으로 보입니다. 실제 출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이 없어진다면 해외여행을 할 것이다 라는 문항은 3.4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출입국 제한이 없다면 해외여행을 할 것이다 라는 문항은 2.1점을 기록했습니다. 자가격리 여부가 해외여행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색적이다 못해 다소 황당한 여행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항공사 ANA 전 일본 공수는 여행 가는 척하고 되돌아오거나 해질녘 혹은 밤하늘을 감상하는 유람 비행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ANA는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에서만 운항하는 여객기를 이용해 나리타에서 출발하여 다시 착륙하는 유람 비행을 기획했습니다. 하와이 여행 기분을 내는 비행 상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승무원들과 승객이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승객들은 하와이 기념품을 제공받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비행기는 나리타 공항을 출발하여 하와이로 가지 않고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비행하다가 착륙하는 상품입니다. 즉 하와이는 근처도 가지도 않는데 말 그대로 하와이를 가는 기분만 내는 것이죠. 비행기 티켓은 1등석이 5만엔으로 우리 돈 약 56만원입니다. 통로 쪽 이코노미 클래스는 14,000엔, 한화 약 156,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비행기에서 하와이 상공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비행기만 탔다가 일본 열도 한 바퀴를 도는데 저 돈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상품이 일본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5일간 접수를 받았는데 전체 정원의 약 150배가 넘는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허무해 보이는 이 여행 상품에도 해외여행에 목마른 코19 시대 여행객들이 몰려 발권 경쟁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인기를 끌자 추첨을 통해 참가자가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14시 27분에 이륙해 15시 52분에 도착하는 90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비행했습니다. 이번 유람 비행에서는 후지산과 미하라산 상공을 주로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품이 대박을 치자 유사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밤하늘을 유람하는 비행기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항공이 해질녘과 밤하늘을 유람하는 상품을 이번 달에 처음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JAL은 국제선 기자재를 활용하고 하와이선 기내식을 제공하는 등 승객들이 해외여행 기분을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계획이라고 합니다. 26일 진행되는 이번 유람 비행에서 여객기는 오후 4시 반쯤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일본 각지를 돌고 오후 8시쯤 다시 나리타 공항으로 착륙할 예정입니다. 약 3시간 30분 정도의 비행시간 동안 JAL은 실내 조명을 끈 후 밤하늘을 감상하는 등 일반 비행과 다른 연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금은 창가 비즈니스석 1인석이 39,000엔, 한화 4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경험상 보통 비행기에서 밤이 되면 안대 쓰고 잤던 것 같은데 저걸 왜 돈 주고 타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입니다. 항공기는 일정 기간 비행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유람 비행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일석이조 상품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가짜 비행 상품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한국은 이것을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한국에 제주도로 비슷한 방식의 여행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20일 제주도 하늘에는 대만에서 특별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지만 감염병 사태 때문에 올 수 없는 외국인들이 하늘에서 제주도를 내려다보고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대만 여행사 이지플라이와 공동으로 얼리버드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제주에 착륙하지 않는 제주 관광 상품인데 출시 4분 만에 완판되었으며 대만 관광객 120명이 해당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 여행에 빠질 수 없는 한복 입기 체험도 해보고 한국의 전통놀이 투호도 즐겼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닌 대만에서입니다. 기내식으로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치킨과 맥주가 제공됐습니다. 코일구 때문에 실제로 땅에 내릴 수는 없지만 20분 동안 실제 제주도 풍경을 내려다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실제 제주도를 상공에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상품보다는 분명 나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사태 극복 이후 한국과 대만의 관광 교류가 재개되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납득이 되는 상품입니다. 대만 내에서는 한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상품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 지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가 감염병 사태 안정 이후 해외여행을 희망했고 그중 71%가 1순위 방문 희망국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장기간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자 가상 해외여행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해 세계 곳곳의 명소와 유명 관광지 상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그래픽에 실시간으로 현지 날씨를 반영한 모습까지 비행 게임으로 들어가 조종석에 앉으면 실제 여행을 가서 직접 즐기기에 어려웠던 관광 명소의 상공을 돌며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이용한 가상여행이 비행 시뮬레이션에만 그치지 않고 여행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한 컨텐츠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레고와 비슷한 다양한 블록 모양의 도구로 가상세계를 건설하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인천의 명소를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이 역사 속 의미가 깊은 공간이나 현재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추억여행을 즐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전국의 관광 명소들을 심즈나 게리모드 같은 더 많은 종류의 가상현실 게임을 동원해 가상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공모해 공개했습니다. 서울 한강의 세비섬을 비롯해 N서울타워, 제주 섭지코지, 경북 경주 동궁과 월지, 경기 수원 팔달문 등 건축미가 돋보이는 국내 명소들을 구현해 화제가 됐습니다. 가상여행에 그치지 않고 인형이 대신 여행을 가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지난달 한국관광공사가 일본 잠재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을 대신해주는 인형 투어를 기획했는데 신청자 결과 총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투어에 오사카 태권도장 캐릭터 수달 한수, 오사카의 관광 명소 통천각의 공식 캐릭터인 빌리켄 고민형 인플루언서 타이헤이 군 등 10개의 인형이 최종 선발돼 신청자 대신 한국을 누비고 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일본어로 인형 사진 찍기를 찾으면 140만 건이 검색될 만큼 캐릭터 인형을 의인화해 일상이나 여행 사진을 올리는 것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집콕이 일상이 된 지금은 인형들의 여행 사진조차 반가울 지경입니다.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 여행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관광 부문의 여행자 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 4,600억 달러의 관광 수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때 기록한 전 세계 관광 수입 손실의 약 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대유행 사태에 대응해 국경을 폐쇄하고 여행 규제를 도입하며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찾고 싶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많고 이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한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감염병이 사라져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